쌀그 물담보. 와, 나 이거 처음 봐. 나 이게 너랑 쪽팔려서 어떻게 노냐? 엄마가 공부하라고 이걸로 바꿔준 거지. 시험 잘 보면 좋은 걸로 다시 바꿔준다 했거든. 응, 안물안금. 어차피 네 현실은 흑수저 폴더폰. 우리 집 뭐냐, 오빠 할머니 댁 가서 삐는데 놀러와라. 야, 그럼 폰게임 같이 하자. 폴더폰 너 폰게임 돼? 응, 1분은 가능해. 승부야, 너는 초대 안 할 건데? 왜? 폴더폰 쓰는 애랑 노는 거 쪽팔린다니까. 폰 바꾸면 그때 놀자. 너 진지하냐 지금? 당연하지, 너 빼고 폴더폰 다 쪽팔려 해. 노는 거랑 핸드폰이랑 뭔 상관이야. 뚱보 같이 가자. 아니, 내가 우리 집에 초대하기 싫다니까. 하, 좀 폰이 도대체 뭔 상관이냐. 그래, 니같이 감성 1도 없고 트렌드에 둔한 갤럭시 쓰는 아싸 아저씨는 폰 기종이 중요하지 않겠지요. 지도 옛날 폰이면서 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 예, 예. 뚱보 초대 안 할 거면 그냥 나 너네 집 안 간다. 에휴, 알았어. 너 폰 빨리 바꾸래. 시험 잘 보면 어차피 바꾸거든. 일단 나 엄마한테 전화 좀 함. 나도 전화해보. 엄마, 나 오늘 재밌네 해서 놀아도 되지? 엄마! 그러면 숙제도 잘하고 학원도 안 빼먹고 잘 다닐게! 진짜? 엄마 뜨끔! 아, 이거 터치 또 안 먹네. 야, 나 폰 좀 빌려줘. 네가 갤럭시 쓰니까 그런 거 아니야. 역시 아재 폰 수준 알만하다. 됐고, 폰이나 빌려달라고 전화할게. 싫어! 어디 갤럭시 만질 손으로 내 아이폰 만질려 그래? 갤럭시 그놈아! 더러워! 아, 개노답이네 진짜. 나 그냥 안 간다. 갤럭시 쓰는 애가 무례하게 아이폰 만진다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재미, 내꺼 써. 에이, 고마워. 배고프대! 뭐 시켰듯이? 야, 그럼 우리 치킨 시켜먹자! 너네 집 왔으니까 내가 살게. 치킨 두 마리면 충분하지? 모자지! 오케이. 아까부터 터치 진짜 오지게 안 되네. 야, 뚱보, 나 전화 좀. 아니, 그거 폰 맞냐? 차라리 삐삐를 치는 게 더 빠르겠다! 이래서 국산폰은 안 된다니까! 국산폰인 게 문제가 아니라 오래돼서 그런 거야! 너 매국노냐? 국산을 왜 이리 싫어해? 응, 국폰 개오지고. 아이폰은 오래돼도 그런 거 없어! 이래서 국산 아재 틀리! 폰은 쓰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누가 요즘 갤럭시 쓰냐? 사진도 그냥 보안도 취약해. 도대체 왜 쓰는 거죠? 아, 됐어. 나 그냥 집 간다. 치킨을? 야, 치킨을 시키고 가던가. 약속을 안 지켜. 일단 치킨 먹고 집까지 안 가질 생각하는 건 어때? 야, 이 갤럭시야, 사나이가 한 번은 약속은 지켜야지. 사나이? 아이폰 쓰는 갬성충이 사나이라 그러냐? 기집 애들이나 쓰는 폰 쓰면서. 네가 뭔데 아이폰을 떠내? 혼자 써가지고 구닥이 국산폰 쓰는 기계. 미쳤냐? 너 지금 쳤냐? 싸우지 마! 일단 치킨 먹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행복해질 거야! 폰부심이 가장 쓸데없는 거 알지? 아닌데! 너 폰이 가장 쓸데없는데! 아, 아이폰 안 사고 갤럭시 산 빡대가린 너가 가장 쓸모없을 수도! 야! 진짜! 시기! 줘봐! 에이, 됐다! 나 간다! 어딜 가는데! 어? 야! 너 뭐하는데! 이 깨졌잖아! 야! 너 다시는 아는 척하지 마라! 국산폰 쓰는 게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야! 핸드폰 부셔뜨린 건 너무했잖아. 우리 지가 놓친 거지 가만히 있어 폴더폰에! 나도 갈래.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놀아? 치킨 시킬 건데 너 간다고? 거실로 가서 수저 갖고 온다고. 에? 야, 뭐냐? 그 터치도 안 되는 갤럭시에 관해서 토론이라도 하냐? 어, 재미, 얘 어제 최신 폰으로 바꿨대. 이제 터치도 잘 돼. 뭐? 뭘로 바꿨는데? 갤럭시 X23이래. 뭐? 뭘로 바꿨나 했더니 또 아재폰이네. 야, 그거 어차피 얼마 안 가서 또 고장날 건데 왜 바꿨냐? 우리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하려다가 그냥 내가 떨어뜨렸다 했다. 엄마한테 다 말해줄까? 응, 안 무서워. 팩트 말하니까 급발진하네. 극? 팩트도 아닌데 극? 이라고 있네. 네 그 오래된 잘난 아이폰으로 혼자 인스타로 갬성짓 하면서 놀아라. 난 뚱보랑 게임할 거니까. 하! 인스타도 안 하는 찐따개. 야, 뚱보! 너 재량 잊지 말고 이리 와서 나랑 놀아! 뚱보가 네 하인이냐? 이래라 저래라 하게. 하! 네 그 잘난 아이폰 자랑질 하시다가 손절당해서 같이 놀 다른 친구도 없지? 뭐라는 거야! 너 개 인싸거든! 나 인스타 팔로워도 많은 거 모르냐? 그거 어차피 다 스팸이잖아? 아, 인상 찌푸려지네. 끝! 하! 뭐냐! 너 때문에 넘어질 뻔했잖아! 내 핸드폰! 네가 밀어서 폰 부셔줬잖아! 엄마가 시험 끝나기 전까지 절대 안 바꿔준다고 했는데! 야! 너 이거 어떡할 거야! 우리 결국엔 네가 닮은 거잖아! 그리고 그거 아이폰이었으면 안 깨졌어! 네가 군에게 폴더폰 쓰니까 그런 거임! 그놈의 아이폰! 아이폰! 내가 이거 절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뭐 되냐! 응! 됐다! 되긴 뭘 돼! 그냥 말해! 되지! 수근수근 에? 왜? 뭐 하는데? 수근 야! 니네끼리 뭔 얘기하냐? 뭐? 진짜야? 확실해? 응, 내가 직접 확인했고요. 재미나! 머리야! 일단 말아주마, 루퍼! 아유이, 아유이! 말아주마!
뚱보, 그 이벤트 말하는 거야? 오, 맞지. 계속 니네끼리만 아는 얘기할래? 그럼 나 핸드폰만 고치고 너네 집 가서 알려줄게. 네, 집 가. 이상한 고기만 해봐라. 무슨 이벤트인데? 우리 집까지 와놓고 이상한 짓 하기만 해봐. 뚱보야, 이벤트 시작해.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벤트를 담당할 마술사 박뚱보입니다. 와, 멋지다 뚱보. 오예, 너 마술할 줄 아냐? 갑자기 뭔 마술? 저, 여기 저희 손에 잼민이가 역겨워하는 폴더폰이 있습니다. 김재민씨? 마술을 위해 김재민씨가 끝도록 자랑하던 아이폰을 저에게 전달해 주시겠어요? 싫은데? 폴더폰 쓰는 내가 신성한 아이폰 만지는 거 원치 않아? 좋은 말 할 때 내놓으세요, 김재민씨! 자, 여기 제 폴더폰으로 재민이의 자부심 아이폰에 전화를 걸면 놀랍게도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폴더폰은 전화도 안 되냐? 그러대 닥치세요. 마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요. 얘들아, 과일 먹으면서 놀아. 잘 오셨습니다, 재민이 어머니. 두 번째 마술 최면 쇼입니다. 오, 뚱보가 최면을 할 줄 알아? 쫄면이나 먹을 줄 알지. 입 다무세요, 재민이 어머니. 저, 이제 제가 주문을 외우면 당신은 최면에 걸립니다. 짬뽕, 짜장, 탕수육. 당신은 최면에 걸렸습니다. 여기 재민이 볼이 어떤 거죠? 어? 재민이 볼 여기 없는데? 아, 여기 재민이 볼이 없다네. 최면에 성공했는데. 엄마한테 장난치지 말아라. 엄마, 그냥 가. 저, 대박의 마지막 마술. 핸드폰 소환 마술. 여기 이번에 기즈 폰이 소환되었어요. 잼민이 폰에 전화를 거니 오라! 여기서 전화가 울리죠? 이상 마술 끝.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다. 엄마 이제 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 잼민이 핸드폰 기즈 폰이야. 자꾸 공격이. 뭐? 그게 사실이야? 별다른 게 있을까? 잼민이 못 찾길래 잼민이 밖으로 나갔는데 하도 안 와가지고 내가 전화해보니까 소람에서 웬 잼민이 폰 소리가 울리길래 확인해보니 기즈 폰이었어. 이렇게 된 것인데? 어머니? 재민이 아이폰 몰래 쓰고 있는 거 아세요? 그게 뭔 소리니? 또 핸드폰 두 개 쓰니? 얘네 헛소리 하는 거야. 울랄랄랄라. 헛소리라니? 이 아이폰 너 거 아니야? 그게 왜 내 거야? 아이폰 내 거 아닌데? 고급 아이폰 쓰는 재민이가 설마 응애들 쓰는 기지폰을 쓴다고? 설마 몰래 공기계 쓰던 건 아니겠지? 예? 그만해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공부하라고 기지폰 사줬더니 저 아이폰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죄송해요. 택견에서 몰래 샀어요. 이게 진짜. 근데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네, 지금 있으면 조금만 빌렸어요. 뭐? 너 소개될 때까지 폰 없어. 기지폰도 없어. 안 돼요. 근데 내 폴더폰 부럽지? 핸드폰도 없는 잼민아. 이따가 폰을 같이 할래. 아차차, 핸드폰이